성경과 과학 70번째 강의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있는 것인가? 창세기 1장 31절을 읽으면서 오늘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정말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더라.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작품을 보고 아주 심히 좋아했었습니다. 창조주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신 기록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하여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관심이 전혀 없는 줄 나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들과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의외로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언제부터 존재하였는가? 궁금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가? 하나님이 있다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있다면 누가 낳았는가? 즉 하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누구인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있다면 인간 세계에 함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등등의 질문들이 어느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것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추려 본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만의 질문이 아님을 한편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 가운데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유사한 질문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못된 사람, 우스꽝스러운 사람으로 취급될까봐인지 내놓고 질문을 못하고 있는 자들도 있음을 알았습니다. 오늘 이러한 질문들을 역사 과학 서적에서 찾아 해답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어떤 이들은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야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말을 하는 자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잘못된 과학자들의 말을 듣고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한 예를 들어본다면 우주의 탄생과 지구의 생성에 관하여 말을 해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 전에 매우 높은 에너지를 가진 작은 물질과 공간이 거대한 폭발을 통하여 우주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는 역사적인 기록 문서가 발견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실험의 결과로 증거된 것도 역시 없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지금으로부터 약 45억 년 전에 태양계의 일원으로 탄생하였다고 합니다. 태양 주위에 많은 미행성이 충돌하고 합쳐지면서 지구가 행성되어 탄생하였다고 합니다. 그 증거로는 우주 공간에서 떠돌던 물체가 지구의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완전히 불에 타지 않고 지상에 떨어진 물질을 가지고 태양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 역시 이 사실을 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는 역사적인 기록 문서가 발견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실험을 통하여 증명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자의 말을 그대로 믿고 추종하고 있는 사실이
참 이상하고 아이러니합니다. 만일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거대한 에너지가 거대한 폭발을 통하여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지금 지구상에 우리 주위에 보는 화산 폭발로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찾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화산이 폭발하였지만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나 빌딩이나 어떤 것이 있는지 그 하나가 있습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빌딩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그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파괴된 흔적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되어 사람이 되었다 라고 말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원숭이가 진화되어 나 사람이 되었습니다 는 사건이 인류 역사상에 단 한 건이라도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조상님을 찾아 뵙기 위하여 원숭이 동물에 찾아갑니다. 가서 뭐라고 합니까? 조상님, 그동안 이곳에 감금되어 있으면서 잘 보살핌을 받고 계십니까? 라고 문안 인사를 진정으로 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경거리로 여기고 있습니까? 원숭이가 진화되어 사람이 되었다는 말을 과학자가 말을 한다고 하여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에 익숙하고 있으면서 성경에서 말을 하는 모든 것은 그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구절은 신화로 여기고 있고 재미있는 이솝 이야기처럼 듣고 말을 하는 이도 있고 좋은 교훈을 담은 최고의 도덕을 말하는 도덕책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과학은 크게 보이고 성경은 작게 보이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즉 성경은 믿을 수 없고 고대 기록된 전설이나 야사로 취급되어지고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 말에는 거짓되고 증명되지 않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믿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과학자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그 책임은 기독교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내에 성경을 연구하고 강론하는 자가 그렇게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자가 누구인지 밝혀 말을 한다면 목사님들 가운데 있습니다. 즉 다시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아니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씨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자기 아내의 말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이제 보소서 주께서 나를 막으사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하늘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혹시 그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을까 하나이다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라. 창세기 1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라의 몸종 하갈은 아브라함의 씨바디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씨바디한 결과 지금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온 세계를 혼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형제 전쟁에서 종교 전쟁까지 이르게 되고 있습니다. 왜 이슬람이 저렇게 번성하였는가를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씨로 이루어지게 된 결과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씨바디 사건이 오늘날 비극의 현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듣고 사례의 말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여 씨바디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의 씨였기에 축복하시는 것이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즉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99세에 아내 사례가 아기를 가질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100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분의 뜻을 기다리지 아니한 결과는 인류 역사 종말까지 크나큰 재앙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인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은 크게 보이고 성경은 작게 보이다가 성경 이야기는 씨가 먹히지도 않는 하나님께 사신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믿지 않고 그분이 때를 기다리지 아니한 그 결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집중한 것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작게 보이고 씨가 먹히지 않는다는 성경은 역사 과학 속에서 증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언서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앞 서두에서 나열된 질문들을 역사과학서인 성경에서 모두 해답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것을 보시고 매우 좋았다고 감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피조물이 조물질을 기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질문 첫 번째, 하나님이 있다면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있는데 왜 보여주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물질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물질은 물질을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은 영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타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치 공기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그 공기를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현상에 눈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면서도 존재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지만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있다면 언제부터 존재하였나? 하나님이 있다 하는데 언제부터 있었단 말이냐?
하는 질문이겠죠.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시였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은 헬라 원어에서 로고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헬라어 성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펴놓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카이 호 로고스 엔 프로스 돈 데오스 카이 데오스 엔 호 로고스 라고 읽습니다. 이 말은 처음에 그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로고스는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던 창조의 모습을 우리는 돌아가서 생각해 봅니다. 유독 사람을 만들 때에는 손으로 흙을 빚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 가운데 가장 존귀하게 위대하게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가 예수님이시라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태초에 곧 처음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시기는 태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신 분입니다.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이 있다면 어떤 모습인가? 다시 말을 한다면은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 모습이 없으니까 하나님 없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 모습이 어떠냐? 어떻게 생겼냐?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꼬집어서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모습은 네 모습입니다. 당신의 모습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앞으로도 나와 똑같은 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못 찾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쌍둥이도 비슷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같지는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려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더더욱 자기 자신을 거울에 비춰놓고 보십시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질문 제 네 번째, 하나님이 있다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없으니까 보이지도 않고 모습도 없고 만약 있다고 한다면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이지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사야서 45장 15절 말씀.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리오 왕은 고백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혼이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다니엘서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지만 그 숨은 곳은 여러분과 나의 마음에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질문 다섯 번째, 하나님이 있다면 누가 낳았는가? 즉 하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누구인가? 참 우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어느 누구의 태를 통해서 낳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을 믿어? 그 하나님을 낳은 그분을 믿어야지. 참 이상한 논리를 질문 속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애굽의 왕자 모세는 애굽을 탈출하여 미디안으로 도망 나왔습니다.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기 위하여 지도자로 모세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탯줄을 달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도 배꼽 줄을 붙들고 태어난 분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하와는 배꼽줄을 달고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아담은 흙을 빚어 만들어진 귀한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나 하와는 배꼽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 질문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배꼽이 있을까요?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결코 아담과 하와에게는 배꼽이 없음을 나는 단정합니다. 아담은 흙을 빚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진 귀한 작품이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질문 여섯 번째,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있다면 하는 일이 있을 것 아니냐? 그 일들이 뭐냐? 하는 일이 없으니까 없지? 예, 이런 질문이기도 하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전도서 1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요한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행하시는 일들이 아버지의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멸망받게 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각종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온 세상 죄를 지고 번제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최후 그분은 다시 오마고 약속하심 따라 오십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메시아로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분을 개인적으로 꼭
만나시고 영접하시는 귀한 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마지막 질문 제 일곱 번째, 하나님이 있다면 인간 세계에 함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질문도 여러 가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참 생각하기에 놀라운 질문들이었습니다. 결국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 질문들 속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 무례한 사람을 당장 요지를 내어서라도 거짓을 못하게 하셔야지, 또는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 꼴을 안 봐 당장 처단할 것이다 라고 간간이 든 말이 이 질문에 해당하는 질문으로 여겨집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잘못하는 사람을 즉시 처단하신다면 지금 말하는 그 사람이나 나 자신이 지금 살아있겠는가 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그 잘못하는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과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으로 알게 하시고 멸망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로마서 9장 22절 말씀, 40일 후에는 멸망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을 보시고 하나님은 멸망하기로 했던 것을 멸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 세계에 함께하고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세상 역사 서적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은의 변천 속에 그 문헌의 참뜻이 다르게 읽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본다면 한 언어 속에 없어진 단어가 있다 말입니다. 한글에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언어이든 없어진 단어, 단어의 뜻이 다른 것으로 변하여 지는 것, 이런 것이 있음을 발견해 봅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언어는 다른 역사서와는 다릅니다. 이 역사서는 1500년 동안 약 38인이 기록된 역사서입니다. 이 내용은 오직 한 분을 조명하면서 기록된 역사서입니다. 그 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증거하는 증언서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시는 말씀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변화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작업하신 바가 있습니다. 성서를 기록할 때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그 알파벳이 처음부터 그 자리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리 바뀜도 없습니다. 어느 하나도 빠진 것이 없습니다. 물론 더해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알파벳은 고유한 숫자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숫자값의 변동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음 만들어질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입니다. 1.1 획이라도 변하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의 자세한 것은 이미 강의된 일이 있습니다. 성경과 과학 제30번째 히브리어 알파벳은 한자도 변함이 없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된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과 과학
30번째 강의 때에 있었던 것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사 과학 속에 가장 확실하고 진실한 성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언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